유명한 사람의 글이나 평론을 소개하는 유평 시간인데요. 오늘 유명한 사람은 전효옥 전 의원입니다. 울단지 엄마라는 필명으로 글을 쓰시는데 특유의 전철살인 재기발랄 하면서 팍팍 찌릅니다. 이분이 이제 투병 중이시니까 뭐 눈치 볼 것도 없고 그다음에 삶에 대해서 왜 아플 때 뭔가 돌아보고 이제 이랬잖아요. 그래서 이 글에 힘이 있습니다. 제목이요. 윤석열 이재명에게 철퇴를 날린다. 아이 시원하네.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11월 1일입니다. 저들이 터트린 10월 위기설 뻥이었습니다. 아마도 한동훈은 대통령 녹취를 믿기로 독대를 요청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담판 지으려 했던 거죠. 그런데 생각외로 강경한 윤 대통령의 마음에 윤 대통령의 대응에 움찔하고 물러난 겁니다. 아무래도 대가 약해 그냥 다 뻥이야 뽕이야 이재명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어제 녹취를 틀어댄 거죠. 저들에게 한동훈을 이용한 탄핵 맞배기는 10월이었습니다. 그런데 10월 내내 한동훈은 제 몫을 못했습니다. 오늘은 11월 1일 이재명 얼굴이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15일 선거법 1심 있습니다. 25일 위증교사 1심 내려집니다. 저는 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는가? 이명박 대통령 때 광우병 사태를 일으켰던 저들을 뼛속 깊이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국민이 투표로 준 선거 권력을 지킬 힘, 강단, 맷집 그리고 결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입니다. 결국 저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습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청와대에서 삼성동 집으로 오던 순간을 절대 잊지 못합니다. 친박 좌장이라는 서청원은 부인을 빨간 코트를 입혀서 내보내고 자신은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친박은 호박, 불박, 애박이니 했으니 다 거짓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런 정치적 연고 없이 우리 국민이 불러서 정치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정치 입문 8개월 만에 당선됐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강골과 강단 그리고 강력함을 보고 선택했습니다. 최고의 선택입니다. 5년 만에 정권교체 기적입니다.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좌파를 꺾은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저들이 겁박하는 촛불 대행진, 이재명 방탄 대행진입니다. 저들이 조리돌림하는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을 가장 아픈 부분을 상처내려는 정치적 음모입니다. 우리도 단단히 각오합시다. 이 11월이 대한민국 역사를 새로 쓸 것입니다. 이재명도, 문재인도, 조국도 법의 심판 아래 구치소에서 평생을 썩게 만듭시다.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이 우리에게 피를 토하듯 절규하는 시대적 책무입니다. 강하게 써내려갔는데요. 11월이 대한민국 역사 새로 쓸 중요한 시기인데요. 그것도 11월 15일 전, 앞으로 보름, 오늘이 1일이니까요. 앞으로 보름에 대한민국 운명이 결정됩니다. 왜냐하면 걔네들은 이미 예고된 바로 촛불 난동을 15일 전에 9일 날 날짜를 잡은 거겠죠. 난리를 치고 있고요. 아마 대규모 촛불 난동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은 벌써 빌드업했죠. 정치적 비상상황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임기 단축 개헌에 빌드업을 했습니다. 오늘자 뉴스가 지금 뭐 살벌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외대 교수 70몇 명이 윤석열 임기 2년 단축 개헌, 윤석열 탄핵을 한국외대 교수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교조가 윤석열 탄핵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대자보가 막 붙었어요. 그다음에 SNS 대자보도 막 돌아다니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총공격이 시작됐는데 총공격이 아니라 이재명 일병 구하기 총력 방어전이죠.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잖아요. 그래서 윤석열과 김건희 여사를 공격하는 건데 결국은 이재명 지키기다. 녹취 틀고 뭐가 개나발 부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윤석열 지지율도 밸럽에서 오늘 나온 뉴스 보니까 19%로 떨어졌다고 처음으로 이제 10%대로 떨어진 거죠. 19%, 20% 간당간당하다가 뭐 저희들은 그 여론조사에 이렇게 일희일비 안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 조선일보 등등에서 뭐 윤석열 지지율 19% 빵, 뭐 취임 후 최저치 빵, 한국갤럽 빵 이러고 막 대서특필하거든요. 이런 게 이봉규 TV 보시는 분들은 이제 여기에 헌혹되지 않지만 어정쩡한 우파라든가 좌파들은 신나가지고 이걸 무기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윤석열 지지율이 바닥을 쳤으니까 윤석열을 겁내지 말아라. 이재명을 옹유하자. 이재명을 겁내라. 차기 대통령은 이재명이다. 알아서들 겨라. 이런 협박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여론조사 같은 건 한국갤럽, 미국의 그 유수한 세계적인 갤럽하고는 다릅니다. 한국갤럽이에요. 다른 회사예요. 그 뭐 요즘에 명태균으로 드러났죠. 여론조사들이 어떻게 개판으로 하는지. 자, 그렇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중요한 게 이제 싸움입니다. 10월
위기설을 이제 쟤네들이 퍼뜨렸는데 전효옥 의원 지적대로 한동훈을 내세워서 한동훈이 반기를 들고 10월 달에 윤석열 대통령을 위축시켜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으로 간다. 이게 10월 위기설이었는데 그렇게 한동훈을 뒤에서 조정했는데 한동훈이 단판 지으러 가서 못 해냈어요. 윤 대통령이 꿈쩍도 안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재명이가 본격적으로 이제 녹취 틀고 뭐 전두환 박정희에 대한 의리를 지켜야 돼요. 회고록 삭제판이 나왔는데요. 총 4권인데 10% 할인하는데요. 너무 재밌습니다. 흥미진진하고 교육 자료도 되니까요. 예약 주문하세요. 일로 그냥 이름만 남기시면 됩니다. 그럼 전화가 갈 겁니다. 이름만 남겨주세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 녹취 틀고 뭐 아주 그러면서 이제 녹취 틀 때요. 어디 영화는 봤는지 자기는 딴 데 가 있더라고. 녹취 트는 자리에 윤석열 대통령 녹취 틀 때 무슨 딴 자리에서 딴 행사 하면서 여기선 박찬대가 그냥 앞장서서 녹취 윤석열 녹취를 틀어요. 그러니까 대부에서 보면 정적들을 다 죽이면서 그 마이클 꼴레오네 알카포네죠. 마이클 꼴레오는 뭐 조카인지 그 세례 턱 성당에서 하거나 아니면 무슨 오페라를 봅니다. 가족들과 함께 턱. 그러니까 알리바이를 하면서 편안한 세례라는 거는 그 얼마나 그 뭐라 그럴까 생명을 존중하고 그 다음에 종교적인 엄숙하고 성스러운 행사잖아요. 그러면서 정적들을 살리네요. 그 다음에 오페라라는 건 그 문화행사 그 당시에 오페라 관람 이런 거는 아 요즘하고 또 다르죠. 굉장한 그 아주 째면서 최고의 그 아주 말하자면 문화 행위하는 거 아니에요. 문화적인 행위 살인 행위하고 정반대 그러면서 부하들이 다 죽여버리거든요. 정적을 그걸 봤는지 윤석열 대통령 지들 딴에 육성 녹취가 뭐 대단한 걸로 대부에서 무슨 정적 살인하는 정도로 이걸로 다 작살내는 그런 퍼포먼스로 자기는 또 딴 데 가서 행사해요. 오 기구들 자빠졌는데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서 꿈쩍을 하느냐 안 하느냐인데 꿈쩍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이제 예상을 전효옥 전 의원이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에게 철퇴를 날린다. 날릴 것으로 예상을 하는 거예요. 11월 달에 이재명 감옥에 보낸다. 감옥에는 못 보내더라도 최소한 정치적으로 사살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중요한 법적 판단이 나오면 정치적으로 힘이 빠질 거 아니에요. 큰 배지 떨어지는 판결이 나오고 이러면 지지자들도 아 이거 진짜 맞나벼 이러고 힘이 빠질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재명이 강력하게 동아줄 붙잡고 있던 그 놈들도 야 저거 감옥 갈 것 같은데 야 이거 생각 달리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고선 그 밑에서 이제 김동연이가 준비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사람들을 많이 모으고 있어요. 중요한 자리들을 다 주면서 친문들을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친노들을 쫙 빨아 호진을 쳤어요. 자 이렇게 되고 또 다른 또 호진이 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을 11월에 15일 전에 1심 선거 전에 확실한 윤 대통령이 깡으로 무장을 하셔야 돼요. 여기 어퍼컷 사진이 전효옥 의원 잘 올려놨는데 야 이 사진 멋있다. 아주 그 표정이라든가 이 어퍼컷 각도라든가 아 이거 강렬하네. 국민이 키운 윤석열이 앞에 딱 있고 내일을 꿈꾸는 대통령 쫙 여기 유세 때 현장 같은데요. 저 모습 저때 그 일량 한방 날리는 이거로 누굴 날려야 되느냐. 이재명 날려야 돼요. 문재인 날려야 돼요. 조국은 뭐 조물액이니까 이제 그건 애도박도 못하게 이제 감옥 갑니다. 그거는 뭐 길어야 한 달 내에 갈 것 같은데 그건 감옥 가니까 그건 뭐 조물액이니까 이재명과 문재인을 그냥 아파카스로 날릴 때 못 날리면 배치기 당합니다. 천하의 돌주먹 카라스키아가 11전 11K 우승이었어요. 회오율 100% 100% 그냥 카라스키아 주먹이면 다 떨어지는 거야. 그런데 날릴 때 홍수환 선수를 보낼 때 제대로 못 네 번이나 다운을 시켰는데 완전히 보내질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다시 일어나서 홍수환 선수가 카라스키아를 보내잖아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완전히 보내야 됩니다. 이재명 완전히 못 보내면 이재명이는 독하디 독하고 악하기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무슨 수를 써서 어떻게 뒤집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완전히 아파칸 그냥 한 방으로 11월 보름 안에 그냥 아주 못 일어나게 그냥 잭소리 못하게 보내야 됩니다. 이게 죽기 살기예요 이제는. 자 박근혜 대통령처럼 당할 것이냐. 야 뭐 지지자들이고 이런 눈치 보지 마세요. 아 이건 무슨 뭐 측근들 눈치 보지 마세요. 결국은 본인의 자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그 당시에 본인이 내가 이것들을 보내버리겠다. 마음을 독하게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처럼 먹었으면은 목숨 걸고 먹었으면은 그런 일이 안 벌어졌죠. 여기서 유약하셨어요. 아, 내가 사과하면 국민들이 수그러질래나 오해를 좀 풀래나 이러고 사과. 정규재 이 사람이 그 무슨 방송으로 꼬셔가지고 대통령을 슬슬 유도해가지고 이렇게 약한 방송하고 이래가지고 무너지신 건데 윤 대통령은 그 반면교사가 있어서 그렇게 안 무너질 거고 박근혜 대통령처럼 안 돼야 되는 반면교사가 있잖아요. 거기다가 성정 기질이 박근혜 대통령은 여성이고 여성은 남성보다 그 기질이 좀 약하잖아요. 물론 독한 면도 있지만 상대하고 싸우는 이런 기질에서 목숨 거는 기질에서는
보면은 그래도 남성보다는 조금 약하다. 아, 그럼 여성들 비하하는 발언인가? 제 말씀은 그 국기 살기로 왜 그거 있잖아요. 비교죠. 그런 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윤 대통령은 구술을 했어요. 끈기가 있어요. 포기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퍼컷 날리는 거 포기 안 하고 언젠간 제대로 들이댄다. 지금까지 8수, 7수 했다면 마지막 구수에 이재명, 문재인의 그냥 한 방에 박살내는 구수. 네, 끈기. 그동안에 참았던 어퍼컷을 제대로 날리실 걸로 기대합니다. 못 날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뭐 수순을 알면 뭐 다 아시잖아요. 이번에 11월 달에 못 날리면 이재명이 살아납니다. 지금 탄핵으로. 그럼 탄핵돼요. 윤 대통령 탄핵. 그럼 탄핵 뭐 대통령 그만하지. 그 정도가 아니라 감옥 가세요. 왜냐하면 걔네들이 어떤 놈들인데. 어떤 놈들인데. 이재명 한동훈은 대통령이 절대 못 되고 이재명 대통령 됩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감옥 가요. 윤 대통령만 감옥 가는 게 아니라 윤 대통령 그 측근들 있잖아. 그 측근들 너들도 지금 잘 생각해야 돼. 다 감옥 가. 문재인 대통령 된 다음에 어떻게 했어? 사그리 다 감옥 보냈잖아. 저놈들은 그런 놈들이야. 문재인보다 몇 배는 더 독한 놈이야. 이재명이. 싹 다 감옥 가. 그저 정진석 비서실장 어정쩡하게 하지 마세요. 감옥 1순위예요. 윤 대통령이 이재명 보낸다 못 보낸다에 따라서 감옥을 가느냐 못 가느냐야. 정진석뿐만 아니라 그 측근들 있잖아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됐어요? 완전히 그냥 한방 어퍼컷 그냥 온 힘을 다해서 그냥 홍수환 선수한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설프게 때리고 다음에 때리면 되지 안 돼. 뭐 한 방 때리고 또 때리고 또 때리면 되지 안 돼. 그냥 한 방에 천목도 님까지 그냥 대통령의 힘을 다 힘을 권한과 그 능력을 다 한 방에 모아서 그냥 보내야 돼요. 그러면 관중들이 환호합니다. 그 관중들 누구예요? 국민들이에요. 국민들은 힘이 없잖아요. 권한이 없잖아요. 우리한테 그 권한 줘봐. 아 벌써 보냈지. 그 벌써 박살냈지. 우린 권한이 없잖아. 방송으로 떠드는 것밖에 뭐 힘이 있어야지. 뭐가 있어 우리한테? 제대로 그냥 한 방에. 아 아유 나 진짜 미치겠다. 아유 진짜.